선보를 했다고 하고 힘들어. 아, 그래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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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대한민국 화이팅! 화이팅! 아, 일꾼의 탄생, 강제징용 당한 어르신분들이랑 제주 4.3 사건 있었던 분들 저희가 이제 도와주고 그 공항에 가기 비행기 타기 전 네. 여기 이제 야끼니까 하나 먹고 이제 가야 될 것 같아서 어. 이제 가려고 하는데 난 사실 이제 촬영 끝나면 네. 마이크 띄고 네. 편안하게 맥주 한 잔을 사려고 했는데 이걸 쳐버리네. 아, 유튜버 이거. 아, 또 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어. 결혼식을 했잖아요. 보이스오버로 하겠습니다. 시작! 시작! 퍼포먼스! 퍼포먼스! 어? 제가 축의금 랭킹 한 몇입니까, 솔직히? 랭킹? 예. 너가? 예. 4위가 됐네. 와, 4위요? 왜? 제일 많이 한 사람 얼마예요? 1000명이 넘게 왔으니까. 그것도 또 약간 내가 계속 너한테 하지 말아라. 많이 예. 하지 말아라. 예. 부담된다. 예. 네가 결혼을 안 할 거면 해라. 예. 할 거면 이거 결국 내가 고스란히가 이거 거의 다 더해서 줘야 되는데 너 결혼하지 말아라. 네. 아 너무 많이 했어. 아 나 진짜 네가 30만 할 줄 몰랐어 진짜. 아니 진짜 얘기해도 돼? 네. 아, 너무 맛있었잖아. 두 장이지 두 장. 두 장. 아 차 때문에 못 들었잖아요. 정확하게. 그렇게 했지. 얼마 했다고요? 그렇게 했다고 방금 얘기했잖아. 아, 나도 이때까지 그 한 거 중에 제일 세게 했죠. 세게 했지. 네. 왜 그렇게 한 거? 아, 나는 그냥 한 50만 할 생각이었는데 형이 나한테 뭐라 그랬어요? 야 광수야 너 축의금 너무 많이 하지 마. 100만 해라 100만. 그건 뭐예요? 이미 적게 하는 게 100이라고 형이 잡아놨잖아요. 그냥 내 입장에서는 아 이거는 200 하라는 소리구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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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그 계속 그랬잖아. 네. 형. 형 결혼할 때 두고 봐요. 어. 나 세게 갑니다. 어. 이미 내 그 오른팔 왼팔들이 어? 100만 원을 한 거야. 아. 방송은 내 오른팔 왼팔보다 훨씬 더 돈도 잘 버니까. 아, 난 차라리 이게 카메라가 네.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막 네. 찍는 게 마음 편한데 이건 하나가 계속 나를 보고 있으니까. 아니, 부담이 된다. 야, 이게 이제 유튜브계의 간의 수공업이죠, 간의 수공업. 그래? 200 딱 했을 때 솔직히 말해서, 아니, 진짜로. 이거 돈에 따라서 좀 마음이 좀 바뀌어요? 아니 나 진짜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네. 돈이 곧 마음이다라는 게 느껴지더라고. 막상 해보니까 어, 예를 들어서 야 난 옛날에 얘 돌잔치 결혼식 합쳐서 한 30 정도 했다. 네. 근데 얘가 나한테 네. 10만 원 하거나 네. 또 어떤 애는 나는 못 가니까 5만 원만 할게 이러거나 보면 진짜 친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5만 원 10만 원 하면 이제 좀 어, 그럼 약간 어 일단 5 걔는 나가게 했거든 나한테. 5는 끝났고 네. 걔는 내가 20을 했거든 돌잔치 때 네. 사회친구인데 네. 5를 하더라고. 그래서 아 얘는 끝났다.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이 사람은 한 20 할 것 같다 했는데 100만 원을 한 거. 그럼 나는 랭킹에서 몇이었다가 이제 200 하고 난 이후로 얼마까지 올라간 거야? 형 생각하는 동생의 그 랭킹에서. 아 탑이지. 아 탑으로 올라갔어요? 아 그럼요. 아 진짜 너 결혼하지 마라 진짜 부탁이다. 일꾼의 탄생 있잖아요. 어. 이거를 처음에 이제 형이 나를 추천한 거잖아요. 추천만 했지. 예, 예. 뽑아줬다기보다는 이제 뭐 아니지, 예, 형도 이제 여러 개그맨 중에 나를 추천했는데 감독님이 이제 이걸 너무 너를 좋아해서 마음에 들어서 내 유튜브를 보고 거기서 선택을 했잖아요. 어, 우리 프로그램이 딱 제 격이겠다 해서 한 거지. 추천한 것도 나는 엄청 크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되는 애들은 이유가 있어. 명확하잖아. 잠깐만 이거 약간 너 이미지 좋아지는 것 같은데? 부모님이 또 너무 좋아하시니까. 아, 그치. 좋아하시지. 그 다음에 맨날 유튜브나 인스타에서 달렸던 댓글이 뭐냐면, 아, 미키 형수 이렇게 재미난데, 공중파 왜 안 나오냐고 하면서 막 그런 식의 댓글들이 꽤 많았거든요. 근데 일꾼의 탄생 나가고 난 이후부터는. 그런 얘기 싹 없지. 아, 그런 얘기들이 싹 없어졌어. 진짜. 공중파 중에서도 KBS는. 더 공중파 스타일이잖아요. 가장. 그러니까 이것과 너는 완전히 그 날것의 뭐 케이블 또는 뭐 유튜브 이쪽에서 활약은 했지만 그 중간이 사실 애매했었는데 이걸 딱 함으로 해서 너가 완전히 전천후가 가능한 그렇죠. 개그맨으로 유튜브와 KBS1은 거의 엉치로 치면 극자와 극우를 왔다 갔다 그치. 여기서 네가 활약을 해서 어쨌든
지금 2년을 하게 됐고 시청률도 계속 유지가 되고 이건 난 사실 옛날부터 너를 알았지만 방송하면서 다시 한번 느낀 게 야 얘는 이 정도에서 멈출 친구가 아니다. 내가 감히 평가할 건 아니지만 네. 얘 진짜 약간 깜짝깜짝 놀랄 정도의 그 방송 기량을 막 보일 때가 있거든. 네. 얘 엄청나게 잘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2년이야. 2년 지났는데 그대로네. 언젠가 알아주겠죠. 아니 그리고 형 결혼하신 이제 형수님이 4년 동안 형을 쫓아다녔다고 그랬잖아요. 4년이 아니고 2년. 그리고 처음으로 사귄 사람이 형이고 복 받았습니다 진짜.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우새 막 박송 선배랑 클럽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날라리 이미지였지. 형수님 만나고 아예 사람이 달라졌어요. 원래 이제 내가 가려고 했던 곳은 네. 정말 맛있어. 거의 정말 유명하고 네. 예약이 벌써 12월까지 꽉 찼어. 사실 이제 내식 막 우리 막 먹어도 한 30만 원이면 되는데 여기는 좀 더 비싸. 아니 비싸. 50에서 80만 원. 와 부주금에서 뽑아야 되겠네. 아 그렇지 이거 네가 사는 거야. 아 저기네. 네. 내가 얘보다 셀 것 같은데. 야, 너무 큰데? 내가 이 친구를 내가 솔직히 이길 것 같아. 내가 진짜. 아니 몸 자체가 이런 과구나. 이런 과들이 있네. 들어가시죠 오늘. 네. 네. 아 와. 야, 딱 비싸 보인다. 이야기. 들어가세요. 우리 형수 형 매니저인데 돌아다니면 미키 강수로 많이 오인 받는다고. 아까 쌍둥이라 그러니까 믿더라고 진짜. 와우. 이야. 와 여기 소혀 구이가 18만 원이. 우설이지 우설. 우설이 비싸네. 일단은 제일 비싼 게 우설이었어요. 어? 우설. 18,000엔 정도면은. 18만원이죠. 아니죠. 18,000원 아니에요? 아 18,000원이면 18만원. 아 축의금 짭짤했잖아요. 그래. 스미마세. 센토가 이데스카? 란치와 오토크데스네. 오니크모 모리아세니모나테 비빔밥모 ついてるんで 비빔밥とか冷麺とかも 400g. 600g? 오, 양은 많다. 약간 눈탱이 쳐서 평균 그램보다 적게 줬으면 좋겠다. 좀 먹어보고 네. 요즘 맛있는 것을 단품으로 맛있게 아, 오케이. 아까 추가로도 오가가이 되기는데 이치도 これだけ 아. 하이, 見てもらって, 量を. 그럼, 야, 너 그... 아, 국으로 바꿀게. 자, 스미마셍. 조또마떼. 一度料理を確認していただいてまた追加もできます。ああ、で、できます。 한 번 요리를 확인하고 다시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塩焼きかカレー焼きか。あ、タレ。塩焼きか、カレー焼きか。あ、タレ。タレは양념。塩か소금。生ビール。生ビール。よっち。え。よっち。生ビール4。4。 1,2,3,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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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진 않겠다. 오래 있었지. 1인 1만 4,000개 얘 유튜버가 힘든 거야. 순간 여기서 아팠거든. 얘 지금 아팠어. 아팠는데 구독자들을 위해서 그냥 원샷 때리잖아. 잘 되는 이유가 있어. 이거 여기 이제
밑반찬으로 나눈 것 중에 참치를 미리 하나 줬어요. 맛있어. 이거 여기 소스 아까 찍어. 아닌데 내가 봤을 때는 이거 마구로 마구로. 아 이게 참치라고요? 마구로라니까? 좀 좋은 거예요? 어 왜냐면 여기는 네. 이렇게 음식 본 메뉴 나오기 전에 맥주를 먹잖아. 네. 그럼 이제 뭘 먹을 게 없으니까 네. 이렇게 하나씩. 스미마세 마구로? 규지. 규지? 응 규지. 아 마구로의 종류야 규지라고. 아 마구로가 마구로의 종류 규지. 어, 그렇게 좋은 거면 형부터 한 입. 아니 아니 야 나 많이 먹었어. 나 일본 와서 많이 먹었어. 자 아 형님 먼저 새신랑인데 이렇게 좋은 거. 아니. 이런 여우 같은 이라고 눈치를 챘구만. 이게 보면 각 테이블에 집게가 하나씩 다 있거든. 자기 거. 이건 내 거야. 아 형 거라고요? 집게가 하나씩 다 있어. 여기 화로구 있는 같이 이렇게 한 번에 먹는 거라서 고기가 저밖에 안 나온 거야. 사람이 몇 명인데 이거 아까 그거 시킨 10만원짜리 아니야? 그런 거 같은데요. 아이 설마 씨. 설마 우리 한국 사람이라고 눈탱이 치는 건 아니겠죠? 스미마셍. 야 물어보지 마 참. 아 제가 한마디 할게요 진짜. 아 이제 못 참아요. 스미마셍. 원 플리즈. 와. 와 끝났다. 와 끝났다 이거는. 와. 와 끝났다. 와. 세트 메뉴 됐을까? 세트 메뉴 모두 다 세트 메뉴? 하이 아니 코리아 유튜버 아 유튜버 됐어 예 유튜버 됐어 스미마셍 스미마셍 와 잘 먹겠습니다 맛있을 수 와 끝났다 이거 봐라 와 줄줄 흐르네 줄줄 흘러 이거 봐 어디 갔어? 여기 아 여기 있네 나 여기 보니까 없더라고 야 너무 맛있지 너무 맛있어 아 너무 맛있지? 살살 녹는다라는 말이 뭔 말인지 알겠어요 진짜 죽여줘 와 여기는 고기도 좋은데 양념이 너무 좋아 우린 재잖아 한국은 고기를 재잖아 일본 뿌린단 말이야 와, 진짜 우리나라는 재능이 맞는 것 같아 형도 그 돈 많은 형들 만날 때 엄청 재잖아요 많이 재지 행사 같은 것도 많이 재고 아니 나 많이 재 아 고기가 너무 끊기는데 이거 안 되겠는데? 근데 약간 우리나라와 다른 게 약간 쪼면 안 되죠. 그렇지. 우리나라는 빨리빨리인데 외국은 너무 이게 좀 어떻게 내가 한마디 할까요, 진짜? 내가 하는 거면 너가 해야 이미지가. 너 한번 아니면 아까 어플을 켜가지고 차라리 어플 켜가지고 해. 스미마셍. 아 스미마셍. 원 플리즈. 고기를 얘기해야지 스미마셍 퀵퀵 플리즈 스미마셍 세트 메뉴 여기서 뭐 이거 바로 구워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내 음식이 이게 그거야 10만원짜리 딱 보면 이타다케마스 여기 10만원짜리 딱 봤을 때 여기 10만원짜리 여기 10만원 아벌링이라는 게 저쪽으로 봤을 때 여기 10만원 저기 4만원짜리 또 사람 성질 슬슬 건드네 와 이거 숙성 어떻게 씻었을까? 이거 와 응? 이거 이러다가 우리 채널 성시경 이기는 거 아니야? 아니 봐봐 두께가 이거 두꺼운데 먹는데 와. 이빨의 힘을 전혀 안 쓰게 돼 이빨의 힘을 거의 1도 안 써 틀려 이거 저기 뭐야 돌진한 애기도 먹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진짜 이빨이 없어서 먹겠어 와 저걸 이제 한 점씩 하나씩 갖다 놓고 각자 구워 먹는 거야 제2의 미키 광수 오 들어왔죠 치아가 없어서 구워버렸어 수호혀 아 수호혀 너는 이제 내가 솔직히 지금 꼬통식 같은 꿀본이라고 하는데 양이지 양 한국식 양 한국 양은 조금 이제 억센 부분이 있잖아 네. 여기 양은 딱 먹으면 이제 봐라 놀란다 그래서 순서는 아. 이렇게 부드러운 순서로 네. 아오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우설부터 가져야지. 와. 아리가또 크리스마스. 예의상 웃어 준 거죠? 아, 그렇지. 와. 지금 잘못 준 거예요? 아, 수고하셨습니다. 나 여기 왔어요. 아, 맥주 왜 이렇게 많이 오나 지금? 실망입니다가 뭐예요? 실망. 시치방. 어우, 좋아요. 이 정도 좀. 결혼 축하드립니다. 늦었지만. 아, 고맙다. 네가 나 입장할 때 딱 옆에 서 있었잖아. 네. 아, 듬직하더라고. 아. 뭔가, 아, 내가 이 형의 어떤 그 출발, 신랑으로서 입장 전에 누가 해코지하고 하면 내가 다 맡겠다라는 어떤 그 눈빛이 보이더라고. 아, 아니 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밀려서 아, 아, 저 일본에서는 네. 야끼니쿠를 먹을 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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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워. 아, 봐봐. 이거를 알아요. 알지? 네, 나 스모 선수 먹방 맨날 보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밥 엄청난 고기. 김밥, 야, 예. 있어 보여서 그냥 먹는 거지. 어, 잠깐, 같이 먹어요. 끝나지, 끝나지. 끝나지, 끝났다. 근데 저 뒤는 뭐 얼마나 재밌는 얘기를 하길래 저렇게 빵빵 터지지? 우리 개그맨들은 주변에 저런 그룹이 있으면 왠지 궁금하잖아. 쭉 한 잔 드셔도 주세요. 아, 이 멸치에 두부에 된장은 한국 문화가 지금 많이 스며들었어요 지금. 그치. 원래 이 야끼니쿠도 한국에서 온 문화야. 아, 그래요? 어. 한국 사람들이 이제 일본 와서 이제 드럼통 같은 거 이제 철 이렇게 잘라가지고 파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구워 먹는 거였어 이제 그래. 와, 이거 부러워. 큰데. 어, 너무 부러워. 아, 아, 유튜버, 어, 유튜버. 아, 아우. 맞아, 또 네가 튀김으로 한 돈으로 먹으니까 너무 좋다. 아니, 난 뭐가 아쉬운 줄 알아? 뭐야? 그가 내 결혼식 때 왜 이 카메라 안 틀었나 이게 좀 아쉬워. 아, 왜냐면 그날 카메라 틀었던 사람들 있잖아. 친하지 않은 사람도 튀김을 10만 원 하고 영상을 다섯 개를 쪼개서 올렸는데 다 합쳐 200만 원 나온 거야. 10만 원 하고 그렇게 번 거야. 김영애 그게 바로 전 컨텐츠가 5만 나왔더라고. 네. 그 전전께 3만 나오고 내 거에서 올렸는데 100만이 넘은 거야. 나는 형으로 인해서 축하를 해줘야지. 그거를 컨텐츠로 하는 사람들은 개 돼지만도 못하다. 아, 아니, 영이 아니야. 영이는 아니야. 영이는 아니에요. 영이는 제가 하라고, 예, 영이는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거 내가 벌써 얼마 안 나올 것 같은데. 괜찮을까? 아이, 저는 형, 조회수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로 같이 컨텐츠를 찍고 싶어요. 아, 진짜 너 진짜. 앵글이 나도 앵글. 예. 다른 걸로 돈 버니까. 예. 우와. 와. 아, 한 점 더 가야겠다. 어, 너무 맛있다. 내 결혼식에, 결혼식 영상 그렇게 조회수 많이 나오신 거야. 난 진짜 너무, 어? 아, 영화 뭐 찍어봤자 뭐.
100만, 마이너 10만 나올 것 같은데, 와. 아, 나는 별로 인기 없어 하지만 생각보다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랬나봐. 어른들이 보고 싶었나봐, 내 결혼식 영상을. 그 6시 내 고향 그 유튜브 계정도 네. 최고 많이 나온 게 10년 만이거든? 70몇 만 나왔어. 아, 결혼식 영상? 70몇 만. 아, 나는 뭐 연남 갱스타 노래라도 한번 축가로 이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그거 쏙 뺐더라고요. 양가 어른들이 반대하더라고. 경산가요. 그렇게 아무나 노래 부르면 안 된다. 지금 지구촌이 지금 전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노래에 그 폭격기 이런 노래가 대중한테 사랑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까? 솔직히요? 안 될 줄 알고 한 거죠. 되겠어요? 무조건 안 터질 줄 알았죠. 이제 그때 그 내가 뭐 내려고 낸 게 아니라 그때 힙합 하는 친구가 앨범을 낼 돈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노래를 가지고 왔는데 너무 좋으니까 그때 형도 있었잖아요. 알죠. 야, 둘이 너무 잘 맞는다. 둘이 같이 내봐라니까 나는 돈이 있었고 이 친구는 이제 노래는 있었는데 뭐 홍보라든지 이제 돈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엄청난 손해를 봤다 생각하는데 마지노선은 넘었어요. 아, 진짜? 네. 형은 그러면 될 줄 알고 낸 거야? 망하려고 낸 거야? 난 될 줄 알고. 우리가 생각한 그 면이랑 아예 달라. 당면 당면을 삶은 게 아니라 찬물에 한 24시간 불린 느낌. 아, 아 이게 냉면이구나 얘들한테는. 유일한 그런 부분이 있네. 아, 다 잘할 수가 있네. 야, 유튜브로 대박 날라면 딱 내가 축의금 냈는데 한 200만 원 정도 딱 나오면 딱 맞아 떨어지는데 굉장히 재밌고 마음이 쩔 것 같아. 200이 나와야지. 200이 나와야지. 재밌지. 네. 이거 대박이지. 썸네일이 딱 좋죠. 아, 딱 맞아. 53만. 와. JPY? 잘 먹었습니다, 형님. 아, 잘 먹었습니다. 네. 자, 이상으로 미키 형수 TV 손원수 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후. 와우. 안녕하세요. 미키 남편 조카. 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